자, 이제 자금 조달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리츠부터요.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용은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뭐 바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바뀐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마다 이게 그건 뭐 조금씩 다 바뀌어서 미리 하게 되면은 이걸 나중에 또 바뀐 걸로 기억을 해야 돼요.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한 늦게 설명드립니다. 바뀐 거를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것을 뭐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다 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당 유동화가 끝났고요.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죠. 자금 조달에 이제 리츠도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건 이제 꼭 해야 되겠죠. 그 외에 뭐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조인트 벤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분 금융 방식이죠. 근데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이죠. 대출인데 무담보 대출, 기존의 대출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이제 지분 금융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요거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이제 리츠부터. 요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되죠. 조금 전에 저당 유동화 제도는 뭐 때문에 도입이 됐죠?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쉽게 마련하게 하려고 도입됐죠. 은행이 갖고 있는 뭐를 팔아서 돈 마련하는가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팔아서 돈 마련하죠. 그걸 이제 쉽게 하려고 도입한 거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IMF 때 그 배경이에요. 배경은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배경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구조 조정하는 회사들이죠. 구조 조정하는 회사들이죠. 이 구조 조정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퇴직하는 사람들 퇴직금하고 돈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 회사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는 이제 않을 가능성이 많죠. 은행들이. 자, 근데 이제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서. 근데 그 부동산이 덩치가 큰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을 사줄 만한 사람이 또 없는 거죠. 사줄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이걸 사줄 텐데 사줄 만한 누군가가 없으니까 이제 돈이 적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 회사가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줘서 이 회사가 뭘 쉽게 하게 하려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게 하려고 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둘 다 이 저당 유동화 제도나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한 거는 모두 다 현금을 쉽게 마련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저당 유동화 제도는 IMF 때 은행들이 현금 쉽게 마련하게 하려고 도입한 거고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도입을 한 겁니다. 다 뭐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현금을 쉽게 마련하게 하려고 도입이 된 거죠.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지원을 이제 해 주려면은
그럼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한테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따로 특별히 보통의 회사와는 다른 법을 적용받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따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의 부동산을 사줘서 구조조정을 쉽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도입이 돼서 많이 있었어요. 이런 회사가.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위가 조금 밀려서 다른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들도 이제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제 2위. 그 다음에 이제 1위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어차피 명목형은 명목형인데 실체형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제일 적어요. 아무튼 그 내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시사적인 거예요. 숫자가 누가 제일 많냐 이런 거는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참고로 지금 현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구조조정 그다음이 이제 자기관리인데요. 자, 356쪽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의의가 있죠. 그 리츠란 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자, 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게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담보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저당담보증권에 투자 MBS 방금 공부한 MBS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고 이때는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이자 수입이 주된 수입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지분형이라 그래요. 지분형이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산다는 것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는 유철 펀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이제 봐주시는데 그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그 나머지는 좀 볼게요.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러니까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츠에 투자하는 건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배당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리츠의 지분은 주식의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유래된 부동산을 증권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도 부동산 증권의 하나고요. 조금 전에 공부한 MBS 있죠. MBS나 ABS 이런 것들도 부동산 증권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리츠의 종류. 조금 전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투자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분형이라 그래요. 니은은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예요. 그러니까 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하면은 모기지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은 기업간의인이 섞인 거. 이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참고예요, 참고. 개방형, 폐쇄형. 이것도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쭉 지나가시고요. 그 동그라미 5번에 회사 실체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그 이제 실체형, 명목형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규정 안에도 있어요. 그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돼요. 실체형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는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거기에 해당하고 명목형 리츠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명목형입니다. 다음 이제 리츠 도입의 효과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정답 지문으로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니고 그냥 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18회, 20회, 23회가 도입 이제 지문으로만 좀 등장한 건데 우리나라는 1번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도입이 됐고요. 또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를 확대할 수가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에요. 주로 출제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요 내용을 이제 체크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원칙적인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표정들이 약간 이제 지친 기색들이 보여요. 좀 지쳤죠? 아니 그 좀 사람들이 체력이 이렇게밖에 안 돼. 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보약 좀 드세요. 앞으로 보약도 좀 드셔야 돼. 여자한테는 흑염소가 좋다며요. 흑염소. 남자한테는 저기 홍삼이 괜찮다 그러고. 개소주도 괜찮고. 개소주 드셔보셨어요? 괜찮던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저는 뭐 개고기 같은 건 안 먹는데 뭐 보신탕을 저는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뭐 땡기거나 하진 않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맛있다고 그렇게 먹는데 먹어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뭐 맛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비슷한데 근데 생전 처음 이제 보신탕을 먹었을 때 그때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알바로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가 23살 때인데 이제 복학하기 전이니까. 근데 학원에서 이제 보통 애들 이제 오후 시간부터 이제 밤늦은 시간까지 수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하루에 한 5시간을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거의 저녁 먹을 시간 없이 수업하는 거죠. 계속 10분씩 쉬고 그냥 바로 수업을 하니까. 그럼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밤 11시쯤 되면은 수업 마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수업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11시쯤 되면은 이제 막 거의 녹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이제 뭘 점심 먹으러 간다는데 이제 따라갔죠. 전 한 번도 보신탕을 먹은 적이 없는데, 가서 이제 갔더니만 보신탕 먹는 집이에요. 그래서 보신탕을 이제 먹은 거죠. 수육하고 이렇게. 근데 그날 밤에는 전혀 피곤하지 않은 거야. 쌩쌩해. 이게 보신탕이 이런 거, 개고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이 효과가 이런 거구나. 전혀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아니 낮에 점심 때 먹었는데 밤 11시까지 다른 날 같은 데 벌써 녹초가 됐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쌩쌩한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자 그래서 이제 얼른 따라갔죠. 얼른 따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 이제 그것만 처음 먹은 것만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별로 맛있으면 먹었을 텐데 별로 맛이 없으니까 이제 뭐 잘 먹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경험상 홍삼이 저한테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 이상하게 오늘 남자분들이 없네. 남자분들한테는 희한하네. 여기는 정말 제가 꽃밭에 있네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남자한테는 홍삼이 좋다 그러고요. 여자한테는 이제 흑염소가 좋다 그러고 아무튼 보약도 좀 드시고 체력 좀 단련해서 이제 앞으로 더운 여름철 지나야 되잖아요. 시험에 임박해서 마지막 두 달 정도부터는 스퍼트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두 달 앞두고는 스퍼트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비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달쯤 남겨놓고서부터는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는 정말 모든 활동이 공부로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걸 미리부터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집안 살림을 다 깨끗하게 하면서 하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약간 집이 조금 약간은 이제 지저분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 더 심해질 거니까.
그리고 나중 돼서 이 지금부터 좀 예, 집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게 해야 돼요. 느끼게. 그래야 요때 두 달 전에 내년에도 이꼴 볼래 이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깨끗하게 계속 아무런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냥 가격하면은 나중에 두 달 전에 그런 거 협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두 달쯤 남겨놨을 때부터는 네가 좀 해라. 난 전혀 안 할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편함을 약간 느끼게 해야 이거 빨리 합격해서 이게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 되면은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거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게 공부만 하는 거 하고요, 다른 걸 하는 거 하고의 그 다른 걸 같이 할 때의 학습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야간에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출근하면 이제 직장 업무를 하느라고 머릿속에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다른 활동 하다 보면은 전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날 야간에 이제 전날 했던 것을 그날 다음날 야간에 또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되면 싹 까먹는 거죠. 완전히 포맷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주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나마 다른 활동을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거 안 하는 게 낫죠. 다른 거 하면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복습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딴 걸 안 하잖아요. 딴 걸 안 하니까 들어간 게 덜 빠져나온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복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훨씬 효과가 높은데 시험 두 달 앞두고는 오전 오후 야간에 계속 공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 시스템을 돌아가면은 막판에 이제 점수가 싹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지금 많이 준비를 잘 해놨다 해도 나중에 두 달 막판 스퍼트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때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운동을 좀 하든가 그렇게 이제 틈틈이 하십시오. 올 때 이제 걸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도 이 가능한 한 걸어 다니고 예전에 지하철역 같은 데서 한 두 정거장 내려서 걸어가고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철역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고 지금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아니면 이제 자전거 타고 온다거나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운동하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쉬는 시간에 하는 수밖에 없죠. 푸시업을 한다거나 스쿼트를 한다거나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틈틈이 그렇게 해서 체력을 비축해 놔야죠. 아무튼 자, 별로 힘이 없어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이제 그 제일 먼저 358쪽에 니은의 종류가 있죠. 종류에는 종류 자기관리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위탁관리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있죠. 얘가 실체형이죠. 요 둘은 명목형이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는 거죠. 명목형은 상근 임직원이 없습니다. 상근 임직원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디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돼요? 자산 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합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직원들이 상근 임직원인 것처럼 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중에서 이제 특히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어디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를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법인격 보세요. 법인격에서는 법인격에서는 무슨 회사?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주식회사고 다음에 그 B에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에 적용을 받아요? 상법.
그러니까 이 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설립 및 영업인 거 있죠. 자, 이제 설립부터. 설립을 할 때 인가 설립이 아니라 발기 설립이에요. 인가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가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인가를 할 때. 이 회사가 드디어 이제 설립이 됐구나. 근데 발기 설립은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이 돼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설정 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요때는 설립 보고서를 제출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주잖아요. 혜택들을 주는 대신에 어떤 제한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 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냥 발기 설립만 하고 이제 절차만 거치고 설립이 됐는데 알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보고서는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올리긴 해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대신 이제 그거는 뭐 별로 아니고 설립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영업을 하려면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해야 돼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되는데 설립할 당시에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설립자본금. 그리고 설립한 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한 후에 최저자본금도 갖춰야 돼요. 여기 이제 실체형과 명목형이 달라요. 설립자본금은 실체형은 5억 원 이상이고 명목형은 3억 원 이상. 그리고 최저자본금 실체형은 70억 이상이고 명목형은 50억 이상이에요. 자, 요거 이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근데 요 최저자본금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되는가 하면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요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설립을 한 후에 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되는데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인데 이게 현물 출자가 돼야 안 돼요? 현물 출자가 안 되잖아요. 설립할 때 현물 출자가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따로 몰라도요 뒤에 가면 이제 현물 출자 요건을 알면은 자동으로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현물 출자 주제가 있거든요. 자, 넘어가 보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그 등록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따로 안 보셔도 돼요. 등록이라는 요건은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바로 리을로 가시면 돼요. 리을의 최저자본금 있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최저자본금. 다음에 미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비읍은 체크해 두세요. 비읍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 등 이렇게 있죠. 자, 얘네들이 이제 명목형 위탁관리뿐만이 아니라 구조조정도 지금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점 설치가 가능한데 얘는 서류상 회사란 뜻이잖아요. 명목형은 서류상이에요. 서류상. 서류로만 갖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상근 임직원도 없는데 굳이 지점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죠. 얘는 상근 임직원도 없고 직원도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공모 규정 있죠. 공모. 자, 이거 이제 보세요. 종류, 법인격, 설립, 공모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공모는 이제 공기 모집인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의 청약에 적용한다. 이렇게.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은 사모예요. 사모.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모으는 거. 자, 이게 원칙이 뭔가 하면은 원칙이 2년 내에요.
2년 이내.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간은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 30% 이상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 30% 이상은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 예외가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이제 다른 예외도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인수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이미 공모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등, 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누구의 돈을 관리해요? 국민의 돈이죠.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벌써 50% 이상을 인수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모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로부터 30%도 아니고 50%나, 물론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50% 이상을 인수를 했긴 했지만,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자금 자체는 누구의 자금이에요? 국민의 자금이 50% 이상 들어왔을 때는 이미 공모를 했다라고 보고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그것 말고 이제 더 기억할 거는 이제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리츠는, 구조조정 리츠는 얘는 처음서부터 공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사모가 가능한 거예요. 사모가.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이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립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외예요. 자, 공모는 요 정도 기억하세요. 일단은 여기에 뭐도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50% 이상을 인수를 할 경우에는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더 있잖아요. 지금 B도 있고 C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남겨 놓으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괄호 속에 있는 내용들은 따로 안 보셔도 돼요. 그 진하게 된 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구조조정 박스 있죠. 진하게 된 거, 그거는 체크하시라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해요. 즉,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예, 사모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에 이제 주식 분산 있죠. 예, 주식 분산은 한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은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주식 분산. 예, 주식 분산 규정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50%까지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 보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은 됐습니다. 50% 50% 제한 없음,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 주식 분산의 예외에서 그 맨 밑에 361조 맨 밑에 뭐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일단 참고로만 보세요. 이게 앞에 공모에도 예외가 있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예외로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50% 50% 제한 없음. 요거는 이제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서는요,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하는 거죠.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디귿의 현물 출자 있죠. 자, 요 주제별로 현물 출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인격. 종류가 있었고요. 법인격, 설립, 그다음에 공모, 주식 분산. 그다음에 뭐예요? 현물 출자잖아요. 그 현물 출자. 자, 아까 설립할 때 현물 출자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현물 출자를 하려면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설립할 때는 현물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 부여해야 되고 최저자본금도 갖춰야 돼요. 최저자본금 갖춘 후 이렇게 일단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저자본금 정도는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 현물출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현물출처 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토지를 내놓고 뭘로 받아가는 거예요? 주식 받아가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임대 부동산을 내놓고 주식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려면은 그 부동산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주식으로 이제 환산을 하려면은. 그래서 딱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얼마 정도 가액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현물이 어떤 것이 될까요? 현물이. 현물에 해당하는 것이. 자동차 될까요? 현물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자, 근데 옛날에는 부동산만 됐어요. 이제는 부동산 관련 권리도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근데 권리가 모든 권리가 아니고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 그 다음에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권이 해당 사항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중요도는 좀 낮고 난이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되죠.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있다. 항목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도가 낮은데 이제 들어만 두시면 되는 거죠. 아, 이게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 있죠. 이런 것들은 부동산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런 부동산 사용권이 있고요. 우리 부동산을 신탁하면은 부동산 신탁에 수익권을 주거든요. 부동산을 신탁할 때는 부동산 신탁에 수익권을 줘요. 이런 것도 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도 돼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언제 생겨요? 매매할 때 정확하게 민법상 잔금 치를 때 동시이행의 관계 있죠? 맞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청은 잔금 치를 때 동시이행의 관계 있다고. 동시이행의 관계 있는데 이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뭐는 줬단 뜻이에요. 돈을 줬단 뜻이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치면 되죠? 그 사람들은 또 등기 친다 그랬고, 등기한다 안 그러고 이 그 업계에서는 등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부동산을 이제 다 취득한 거나 다름없다. 이 고단계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뭐는 된다. 현물에 인정이 돼요. 원래는 부동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권리도 돼요. 사용 수익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죠. 뭐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에. 자, 그 정도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현물 출자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요. 다음에 주식의 상장 있죠. 주식의 상장. 자, 이거는 그 둘째 줄에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입니다. 상장은 어떻게 한다?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금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잖아요. 우리나라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전체 부동산 투자 회사에 5% 정도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됐어요. 나머지는 됐고요. 업무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세요. 업무의 니은. 업무 기억은 참고로 보시고 니은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운영 전문 인력이죠. 찾으셨어요? 거기에 몇 명 이상인가 하면은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이걸 체크하면 돼요. 영업인가 시 3명 이상은 이거는 한시적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들어가면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거 자산 운용, 왜냐하면 실체형이잖아. 실체형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몇 명 이상?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게 되면은 여기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격해서 5년 이상 그렇게 하면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5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년의 관련 업무에. 근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석사는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석사학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을 좀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 년 이상의 실무 경력만 있으면 돼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만 있으면 그런 사람도 이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되는 거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있죠. 아까 이 누구한테 위탁한다 그랬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실체형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있잖아요. 5인 이상. 그럼 지금 얘네들이 맡기는 이 자산관리회사에도 요 요건이 같아야 되거든요. 요 요건이. 자산관리회사도. 아무 자산관리회사에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자산관리회사도 자본금이 몇 억 이상이라야 되고, 70억 이상이라야 되고, 자본금이. 여기 아까 요 최저 자본금 있잖아요. 실체이 70억 이상이잖아요. 여기도 자산관리회사도 자본금이 70억 이상이라야 되고, 전문 인력이 몇 명 이상이라야 돼요?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자산관리회사에다 맡겨야 돼요. 아무 자산관리회사에다 맡기면 안 되고. 됐나요? 그리고 이 자산관리회사는 이 기업구조조정이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그 위탁받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가 없어요. 딱 그 업무를 해야 돼.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정도는 됐고요. 그 정도는 됐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자산관리회사 인가라든가 그 인가에 그 AB 있죠. 자산관리회사 인가에 자본금이 70억 이상이라 해야 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5명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참고로 보는데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자문회사잖아요. 자산관리회사가 아니고 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 등 업무 이렇게 자문 및 평가 등 업무 이게 키워드예요. 자문 및 평가 등 업무.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이라는 거 있죠. 처분 제한. 자, 거기에서 이제 처분 제한. 이쪽에 적을까요? 처분 제한. 이 처분 제한은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투기죠, 투기.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모인 거잖아요. 여러 세금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막 이렇게 투기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이 처분 제한돼요. 샀던 부동산을 그렇게 못해요. 처분 못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어요. 취지가 뭐라고요? 투기 방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기예요, 투기가 아니에요? 땅을 샀어요. 거기에다 건물 지어서 분양했어. 이건 투기 아니죠?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당연히. 땅을 사서 건물 지어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냥 그 샀던 모습 그대로 그냥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이걸 이제 1년 내에 못 하는 거죠.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처분 제한. 그럼 됐고. 넘어가시고요. 근데 참 요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거 예외 중요하죠. 예외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구조조정 리츠.
구조조정 리츠는 예외예요. 왜 그러겠어요? 구조조정을 빨리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됐고. 다음에 자산 구성 있죠? 자산 구성. 자산 구성은 80%, 70%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80%, 70%. 80% 이상은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 세 가지가 80% 이상 돼야 되고, 70% 이상은 부동산이라야 돼요. 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70%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75%가 부동산이면 어떻게 돼요? 75%가 부동산이면 나머지 두 개 합쳐서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돼요? 5% 이상은 돼요. 이게 이제 75%가 부동산이니까 5% 이상은 이걸로 채워야죠. 80% 이상이 부동산이면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합쳐서 80% 이상이니까. 됐나요? 이것도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의 70% 이상이에요. 얘는 80% 규정 없어요. 80% 규정 없이 그냥 구조조정 부동산에 70% 이상은 하면 돼요.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증권에 대한 투자 이건 몰라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배당과 사채 발행, 그다음에 합병. 요 세 가지만 추가할게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자, 마지막 세 가지가 뭐였죠? 배당 차입. 배당은 90% 이상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명목형 있잖아요. 명목형의 경우에는 이거는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법인세 감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럼 됐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 자, 이거는 차입을 하든가 또는 사채 발행하는가 이런 것들은 타인 자본 사용하는 거죠. 타인 자본. 차입 및 사채 발행. 이거 다 뭐라고요? 타인 자본 사용. 타인 자본. 요거는 두 배, 열 배 기억하면 돼요. 두 배, 열 배. 원칙 두 배. 예외 열 배. 자기 자본에, 자기 자본에. 자기 자본에 두 배, 열 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에 두 배.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지난주에 했는 거예요. 무슨 비율이에요? 부채비율. 부채비율. 예.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을 투자하면은 그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경계선이 바로 두 배, 두 배.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 두 배.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건전한 회사를 이제 소팅해서 분류해서 이렇게 뽑을 때, 재무상태표상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의 두 배 이내가 건전한 회사라고요. 빚이 자기 자본의 두 배까지는 허용해준다. 보통 일반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되는 회사 많아요. 아는데 그 회사를 뭐 한 가지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기 자본의 두 배 범위 이내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볼 때 자기 자본의 두 배인지 이제 부채 비율이 200%죠. 부채 비율 200%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거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10배까지 확대가 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2배 10배로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당은 어떻다? 차임에서체. 자, 근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낮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합병이 접병.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 이렇게 하세요. 같은 것끼리 합병. 그리고 흡수합병 방식이에요. 같은 것끼리 합병하면서 흡수합병 방식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하고 위탁하고 위탁하고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이제 합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구조조정하고 위탁은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잖아요. 법조문이. 법조문이 성격이 다른 걸 이렇게 합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수합병의 뜻은 뭔가 하면은, 자, A 부동산 투자회사와 B 부동산 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C 부동산 투자회사로 합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B가 A 속에 들어가는 합병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 식이에요. 흡수합병. 그럼 됐습니다. 자, 이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요 정도. 네,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예제 문제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 위탁구조조정 맞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이죠. 이 바로 틀렸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가능하죠.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죠.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주로 나와요. 앞쪽에. 지금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빈도는 낮으니까 뭐를 먼저 해놓으시라고요? 앞쪽에 해놓는 거. 공모 분산 정도까지 또는 처분 제한, 현물 출자 이 정도까지. 자, 좀 쉬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머지 내용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